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게 되고 일본 여행을 중단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중소도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 중소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오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홋카이도 하코다테시라는 곳이에요. 지금 요 도시가 인구가 한 26만 정도 되는데, 인구 감소가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있어서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선 여기 거리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봐야지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게는 꽤 오랫동안 빈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여기 역 앞이에요. 여기가 역 앞. 역 앞이면은 보통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 요 도시 하코다테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거의 없어요. 중심 상권이 저쪽으로 좀 이동한 탓도 있긴 한데,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역 앞임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좀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요 가게도 지금 문이 닫혀 있죠? 전에는 여기가 CD 가게였어요, CD. 근데 뭐 CD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점포가 빠지고, 지금 요 상태가 된 지가 한 거의 한 4년, 5년? 근데 새로운 점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상태입니다. 요 거리의 특징이 이래요. 이쪽으로 오니까 역앞 거리가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도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요 지역 사람들은 이 거리를 셔터 거리라고 부릅니다.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아서 셔터 거리라고 불러요.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유동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쪽에서 미국인 친구, 친하게 지내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도시를 유령 도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유령 도시라고.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잘안 보입니다. 자동차 굴러다니는 것도 잘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한산하죠, 거리가. 지금 일본의, 현재 일본의 중소도시의 모습이 대부분 이런 상태예요. 아우, 전차 시끄러워라. 여기도 문을 닫고 있고, 일본 중소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7년이었나? 대한항공이 이쪽으로 직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직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이유가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삿포로 통해서 홋카이도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오타루 보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여기가 홋카이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방인데, 쭉 훑어서 보다가 가장 홋카이도 남쪽 하코다테 보고 직항 타고 바로 서울로 갈수 있으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홋카이도 전체를 훑어보고 바로 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골프 투어 하는 사람들, 일본에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골프 투어 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그 직항편이 중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지역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거든요.
그리고 골프 투어도 오지 않게 되면서 이 지역 골프장 망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안 와서 골프장이 망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하코다테 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죠. 그래서 하코다테 씨가 생각해낸 게 대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대만 사람들이에요. 대만 사람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여기 하코다테라는 거를 바로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중국 사람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대만입니다. 대만 직항이 있어서 대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이쪽에서 한국인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도시에서 한국인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다들 문을 닫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지역 일본 중소도시 지역이 이 경기를 의존하는 게 관광객들한테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중소도시 관광객의 한 3분의 1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일본 중소도시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코다테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 이후로 한국 관광객이 뚝 끊겨서 그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터져 나왔고 그래서 이쪽 상권들 사람들은 현재 하코다테 시장이 한국과의 그 직항을 이제 새롭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작년인가 진해온가 어딘가에서 이쪽 직항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또 그 당시에 또 지진이 나고 또 이번에 불매운동 일어나고 해서 이쪽 직항은 제가 볼 때는 뭐 영원히 다시 생겨나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데가 이 건물이 백화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거의 상징하는 굉장히 커다란 백화점인데 망했어요. 여기 상권이 죽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안 오다 보니까 백화점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지방도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국인들이 일본 중소지방 도시의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 가는 여행을 중지하고 그게 계속 된다면은 이 상태가 벌어집니다. 하코다테가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백화점 망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백화점 망한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바로 여기가 여기입니다. 게다가 신칸센이 홋카이도 신칸센이 한 2년 전인가 들어왔어요. 홋카이도 전에는 신칸센이 없었어요. 홋카이도에. 그런데 하코다테까지 일본 본토에서 신칸센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코다테 이 지역의 경제는 살아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나마 타이완 사람들이 좀 와서 이쪽 관광은 좀 먹여 살려주고 있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 1위를 뽑히고 있어서 그나마 국내 여행객들이 좀 많이 오고 해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중소도시 같은 경우 한국인이 안 간다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코다테 이 모습이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모습을 정말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